파이팅! 파이팅! 예! 본 영상은 프랑스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프랑스 관광청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지정 여행사인 세중여행사와 함께 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황의조 선수가 먼저 저희에게 질문을 하고 저희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보르도에 온 결정적인 계기는? 협회! 연봉! 흔들리긴 했는데 아닙니다. 아, 연봉 아니에요? 네. 아! 네. 보르도 선수 면면을 딱 보니까 아, 내가 뛸 수 있겠다. 아, 뭐 진구불이랑? 그것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땡.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 경험이 제일 큽니다. 아까 이거 힌트를 드리자면 경험이고 제가 아까 초반에 했던 질문들이랑 좀 비슷해요. 질문 제가 대답을 했던 오케이! 네. 유럽이라는 리그에서 내가 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팀이어서 아하! 오케이! 그게 제 대답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대표팀 국가대표를 하면서 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기억에 남았던 순간. 아! 아메리카전 첫 골! 데뷔골! 물론 기억에 남지만 물론 기억에 남지만 연기자야! 정답할 줄 알았거든? 물론 기억에 남죠. 물론 제 뭐 베스트의 기억 중 하나긴 하지만 또 아닙니다. 이렇게 딱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애국가를 부를 때 좋죠. 아, 좋은데 정답은? 네, 아닙니다. 힌트 있어요? 힌트요? 골에 대한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 골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받고 흥민이가 좋아할 때 흥민이가 엄청 좋아할 때 네, 그걸 제가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너무 기억에 남는 거 너무 좋은 거야. 아닙니다. 알팀. 그 아시안 게임 첫 경기 때 막 전반에 골 폭죽을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모든 논란을 확 잠재워버렸을 때. 맞네. 아닙니다. 근데 그 아시안 게임 기간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긴 해요. 아 진짜요? 기분이 되게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았던. 알팀. 골 넣고. 김학범 감독님이 잘했다 민재야 잘했다 잘했다. 아니 감독님은 아시안 게임 중에서도 저를 한 번도 칭찬하신 적 없어요. 더 그랬구나. 진짜. 아 김학범도 갑자기 멋있다. 그 경기 아닌가? 우즈베키스탄전에서 골랐을 때. 그 경기인 건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 경기에서. 잠깐만. 의조 선수 PK 얻어냈어요. 네. PK 얻었어.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까! 파이팅! 팔 들었어! 요 연장 후반에 피케였을 때! 네. 진짜 여러 골도 있는데 왜 딱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진짜? 물론 모든 골들이 다 저는 네. 기억에 남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어찌됐건 역전패를 당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한 70분 정도 넘었던 것 같은데 전광판에 저희가 3-2였거든요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흥민이가 있었고 흥민이가 또 공격수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으니까 흥민이한테 일단 뭐 저희가 질 것 같은 느낌보다는 일단 저희는 저 3-2가 아니라 3-3을 어떻게든 가야 저희가 승부차기를 가든 연장전을 가든 또 다시 한번 저희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민이한테도 3-3을 일단 한 골부터 넣고 생각하자 뭐 그랬었는데 또 말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또 그 수비가 헛발질을 해서 또 그때 찬스가 났으니까 어쨌건 3-3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찌됐건 PK를 얻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4-3으로 저희가 역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뭐 뛰면서는 되게 정말 힘들고 정말 좀 말도 안 됐지만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그 금메달에 대한 선수들이 무게를 좀 잘 이겨줬던 것 같아요. 아 정말 기억에 남는 뭐 진짜 국가대표 경기들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경기죠. 이제 저희가 금메달을 따고 저희가 단상 위에 서서 또 대역 개맨 위에 올라가 있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 상황이 되게
소름 돋고 되게 한국인으로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그거는 또 월드컵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끝나면은 그치, 그치.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좋아하는 흥민을 보고 저도 좋아했었죠. 네. 네, 그럼 황희찬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의 꼴다큰 코리아 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멀리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한국에 계신 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황희찬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꼴다컴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그 위너를 가려주는 시간. 네, 더 참신한 질문을 그냥 참신해 질문했던 사람은 네. 황의조 선수의 선택은 황의조 선수의 내가 없었으면 좀 금메달은 힘들었다 라고 생각한다. 저요? 갑자기 저는 저는 왜?